우리 시장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간밤의 급등세를 어느 정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에 예상하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에서 오늘 밤에 CPI,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일단은 시장은 또 역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 이러면 미국에서는 다시 9월에 빅컷이 있을 수 있다. 금리나 50BP 가까이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휴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이 정도의 좋은 호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함께 장 출발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두 분의 전문가 GC인포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섭 전문위원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장 출발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출발할지 개장 전에 확인해야 할 이슈들.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이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려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저 이게 보게 되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는 게 지금 최근 5년 동안 거의 77.7%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면서 평균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79.7%, 약 2% 정도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아래 공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들이었지 실제적인 데이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EPS도 계속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8.8%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13.3%입니다. 아, 무려 지금 5%가 넘었어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 뉴욕 증시가 갑자기 뭐 급락으로 전환된다든가, 아니면 뭐 아래 공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뭐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심리적인 부분,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좀 꺾여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EPS도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건 지금 현재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우리 국내 증시도 발맞춰 나아 올라갈 거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어느 정도의 그 물량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지난주에 그 부분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크게 12%나 하루에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BOJ에서 발언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현상이 좀 벌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금 이제 BOJ 부총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엔캐리 문제 때문에 증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타격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반도체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해서 지금 세 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지금 6% 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시장의 맥점과 시장에서 가장 서프라이즈 실적이 하반기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도 문제지만 DRAM에 대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대략적으로 뭐 50%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의 P4 공장 또한 지금 현재 D램 생산 라인을 더 많이 깔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서 오늘 증시를 좀 즐기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 박수범 대표의 탑3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신입사 위원의 탑3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임스컴 개막이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임주들이 이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게임스컴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이슈 바람몰이가 있는 것 같죠. 지금 크래프톤하고 넥슨이 전야제에서 신작을 공개하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펄어비스 드디어 나오나요? 펄어비스 붉은 사막 게임스컴에서 첫 시연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시연을 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독일로 날라가세요. 날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붉은 사막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진짜. 그래서 검붉은 사막이 완성되면은 진짜 펄어비스까지 움직이면 이건 진짜 게임 한번 갑니다, 진짜로. 지금 왜냐면 크래프톤이 그동안 계속 원히트 원더라는 그 약점이 있었는데 계속 그냥 그것만 파더니 원히트 원더가 프리미엄 원더가 돼버렸어요. 야, 이거 완전히 분위기 역전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니 뭐니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 그냥 배틀그라운드만 계속 화자해가지고 파가지고 그냥 배틀그라운드 원히트 원더로 그냥 역사적으로 획을 그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성공했어요, 일단. 그래서 크래프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여기서 정점을 찍어주면은 그쵸.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물론 제가 NC를 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NC도 뭔가 다른 모습을 다른 쪽으로 길을 틀어가지고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뭔가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크래프톤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색다른 게임들, 콘솔 그리고 모바일에서 MMORPG를 탈피하는 장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게임의 한계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도 조금 그 다크호스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화재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전기차 화재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벤츠가 독일차를 통틀어서 외제차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주지 않았다면은 벤츠 코리아가 저걸 공개했을까 싶습니다. 아마 공개 안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벤츠 판매량이 저렇게 안 나왔으면은. 지금 벤츠 코리아만 공개했거든요. 10대 중에 8대가 팔아셨습니다. 충격적이죠. 아무도 예상 못했죠, 진짜로. 다 CATL인 줄 알고 있었죠. 마이바흐에 CATL이 들어가지만 그거는 지분 구조상 뭐 중국 그 지분 구조가 확실히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파라시스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화재 대응 기술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주거나 정부가 지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유도하거나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거나 이런 정책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계속 튀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용 방열 솔루션 아모그린텍, 방염 단열 시트 만드는 신진 SM 이런 것들이 새롭게 다크호스로 움직이고 있으니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중동 긴장 고조입니다. 근데 유가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견인,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 견인으로 오르는 게 진짜 유가를 끌 수 있는 건데 지금 경기가 완전히 과열돼서 이끌지 못하니 지정학적 리스크만으로는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OIL, GS 같은 대기업보다는 아까 전에도 나왔죠. GSE, 대성에너지,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흥구석유, 중앙에너지비스, 극동유아 이런 중소형주. 그리고 여기에는 그 안 좋은 소식이 얽힌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지정학적 리스크만으로는 중장기적인 유가의 흐름을 이끌 수 없다. 이거를 아시면서 발빠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